월급 얼마나 고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턴이 하는 일, 그 세계는 이제 전기기사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와, 여기는 진짜 전기기사로 문제를 안 내는구나. 서부발전 인턴에 합격하셔서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턴 할 때 스펙을 어떤 걸로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감사하게 붙어가지고 스펙은 아직 좀 준비 중인 단계이고. 그러면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거 있으세요? 약간 다들 필기만 붙어놓고 이제 실기를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소부발전에 이제 자격증을 안 보는 이제 전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가 경쟁률 32대 1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자소서를 되게 열심히 썼죠. 인턴에서는 뭔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면접 보셨을 때? 아니요, 면접 없었습니다. 인턴이 하는 일? 그냥 가서 발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사분께서 이것은 어느 것이다, 이것은 어느 것이다 설명해 주신 걸 이제 받아줬고, 그 다음에 개통, 전력 개통도 같은 걸 이제 좀 깊게 그냥 정말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배우고, 뭐 폐수 처리, 뭐 대량의 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한다, 그냥 그런 걸 배우고, 사실은 학습이 가장 많죠. 학습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고, 조직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거의 학교 같은 느낌인데, 일은 안 하고 배우기만.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독턴이라고 하던 독서실 인턴이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부서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부서는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거, 왜냐면 인턴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허드렛 일 같은 거 좀 하는 부서도 있고, 근데 저희 부서 분들은 저희 인턴을 되게 존중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어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냥 감사하게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월 중에 한 달 조금 넘었고요. 이제 2월까지는 계속 인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기업 수험생들이 꼭 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인턴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공기업 시험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인턴. 반환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게임을 올해 8월, 7월, 8월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뭔가 저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진취적인 분위기에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저희 그 같은 동기 인턴분들도 뭐 스터디도 하고 뭔가 같은 정보 제공도 해주고, 그리고 누군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다 똑같이 그거에서 다들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게 준비 많이 돼 있는 걸 보고서 나도 어떻게 보면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서 거기서 열등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에서 이제 내가 저 사람만큼 더 열심히 하겠지, 존경과 그리고 이제 좀 열정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몇 학년 몇 학기세요? 지금 4학년 2학기입니다. 4학년 2학기. 그리고 이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게임의 최고봉에 가셨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학점 관리는 좀 잘 되셨나요? 제 별명이 BCD 코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BCD 코드. 그래서 공기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좀 열심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3, 4학년 때부터 발전, 전력, 시스템, 전력전자 같은 그쪽 수업으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공기업 생각하고 들었던 과목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오빠 졸업만 시켜주세요 하고서 전공 최저학점 몇 점이지, 최저학점 몇 점이지 그거 살펴봤습니다. 블라인드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겠네요. 학점 같은 거 안 보고. 너무 감사하죠. 네, 공기업은 그게 좀 장점이니까. 네,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을 타고 왔습니다. 스펙 어떤 정도로 쌓아주시고 싶으세요? 생각한 자격증이나. 일단 당장 한전 이제 서류를 넣는데 이제 문제 없을 정도가 찍는 게 목표고, 좀 그게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지 스스로 이제 제 머리끄덩이 잡으면서 공부할 것 가지고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죠. 내년 이제 6월까지 그냥 스펙이 준비돼 있고, 이제 하반기 이제 문을 이제 녹화는 일단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네네. 쌍기사만 거의 합격이 됐어요. 그 한전 서류 컷이. 네, 맞아요. 엄청 네. 높았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 기사랑 전기 공사 기사 다 따실 생각이신가요?
산업기사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은 그 상반기 저 6월까지 좀 마무리하려면은 저 산업기사까지도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지금 인턴 중이신데 혹시 통장 월급 얼마나 꽂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급이요? 네. 일단은 거기 써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공고에 175라 써져 있긴 한데 그 조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세금 떼군 선에서 이제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휴가를 냈는데도 그 금방 것대로 그냥 돈이 들어온 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인턴도 한 달에 한 번 휴가 맞죠? 네, 한 달에 한 번 휴가 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소호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휴가랑 그다음에 그 뭐 취업 관련해서 휴가 내는 거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휴가를 내도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 말고 그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대신 증빙 서류 내는 게 좀 빡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또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턴 분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부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허드렛일이라고 하면 어떤 허드렛일? 문서를 파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거 들고 오는 것 정도?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빡세거나 그러진 않죠. 이렇게 해야지 저 부서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시키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안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해도 될까요? 그거 좀 물어보고 좀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인턴 동기들이 졸업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재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20명 정도,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됐는데 5명? 이게 많은 거더라고. 이게 많고 그 15명이 졸업생입니다. 졸업생들 다 스펙 다 갖춰졌네. 다들 때문에 다들 다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마운 동기부여해주는 동기들입니다. 고마워요. 서부발전 인턴 하면은 가점 있나요? 서류를 한 번 냈을 때 한점 5점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가점을 준다는 거죠? 네, 일회용이긴 합니다. 준비한 거 뽑아가지고 언제 쓸지 결정해야죠 뭐. 아껴서 써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되게 중요한 기회일 것 같은데 5점이면 되게 커요.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네. 그거 가점 없이도 붙을 수 있도록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전기직 공기업 준비하실 때 네네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셨나요? 어떤 방향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준비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고, 사실 NCS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면은 좀 그런 거 압박감을 느끼고 그럴까 봐 자격증 따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어떤 거 따고 어떤 거 따고 어떤 거 따고 정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당장 커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국어 쪽 그 실글이나 이제 토클 중 하나, 둘 다 그래도 엄청 좀 벗어나 있지 않는 그 범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사도 이제 실게이 이제 나왔고, 아 이번에 공사 기사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 이번에 어려웠죠. KC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냥 보자마자 전날에 사실 그거 보면서 아, 못 붙으면 어떡하지? 못 붙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시험지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그 시험지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정기분석시사. 그 웃음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올게 하고 그냥 멘탈은 다 추스인 상태고 지금 다시 또 준비해야 되는 거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영어 딴다는 얘기는 없으셔가지고 영어는? 아, 영어는 따놔가지고. 아, 어떤 걸로 따나셨어요? 저 오픽 했습니다. 오픽? 네. AL? 아, AL. 아니요. 지금도 입 잘 터잖아요. IH로 그냥 나중에 아, 해결했습니다. 전기직 공기업 필기는 쳐본 적 없어요? 전기직 공기업 필기요? 아, 아직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가 없더라도 필기는 한번 쳐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해봐야겠네요. 네. 없어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때 될 때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깔짝깔짝 대보겠습니다. 네네네. 공기업으로 진로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기업 사실은 저는 이제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는 좀 크게 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이 있게 살면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이제 그게 좀 장점을 뒀고요. 그리고 뭔가 저기 가면은 그래도 그
명예욕이라고 해야 되죠? 좀 자기가 그래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그 뭔가 말하는 거에 대해 좀 무게가 실리잖아요. 좀 그런 거 생각해서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하고 공기업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공기업으로 하신 이유가 공무원은 왜 안 하시고? 솔직히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냥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공기업 쪽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근데 뭐 이것도 사실 내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마인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공기업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네네.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온전히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좀 주변에 이제 여기 좀 한적하고 아늑하네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장소에서 좀 근무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 군인으로서 약 4년 정도 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부대였어 가지고. 네네네. 교대 근무 생각보다 할 만해요. 해 보시진 않았죠. 교대 근무라면 뭐 3교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예전 알바했을 때 했었는데. 어떤 알바? 아, 그냥 뭐 아파트 보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교대 근무 해 보셨구나. 네, 해 봤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 확실히 그 주간에 이제 다 일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야간수당 달달했었죠. 이랬을 때 교대근무가 야간수당도 있고 주간근무자보단 조금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평일날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제 좀 야간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 일 자체도 빡세지 않아가지고 좀 야근이 오히려 기분 좋았었어. 그때 당시. 그죠? 근데 아마 여기는 야근하면은 그냥 자기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빡세겠죠. 이제 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서부발전소 현직자들이 여기 우리 회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조언해 주신 거 있으신가요? 취업 쪽에 그 조언을 해주신 건 그런 거는 딱히 없고 뭔가 발전소의 현황 같은 거랑 이제 발전소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부발전은 모든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되게 다들 자기 할 거 하시면서 그리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못해도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 그런 말도 그냥 못해도 쥐잡듯이 잡지 않고 그리고 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때 그 부장님이 참 되게 감사했는데 너네들은 아직 실수할 수 있을 때다. 그래서 좀 계속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면서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참어른이시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산책 같이 가보거든요. 저희 부장님이요. 그러면은 영상 편지 한번. 부장님 잘 지내시죠? 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텐데. 네. 있으시면 보는데. 되게 저희 제가 장난기 많은데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좀 그 필요할 때마다 뭔가 조언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네, 되게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발전 인턴 하시면서 여기 서부발전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겠네요. 되게 충분히. 네네, 네, 당연히 들었죠.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좀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저 진짜 그냥 일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같이 인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학교 출신인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그 인턴분들한테 동의가 없이 좀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동기분들. 네네네. 비전공자가 많아요? 전공자가 많아요? 당연히 전공자가 훨씬 많습니다. 비전공자가 무슨 과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가장 동떨어진 게 안경공학과였습니다. 문과 인턴은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그 물어본 인턴분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은 이제 한전 그리고 전력거래소, 중부발전 그리고 우리 서부발전 이렇게 네 군데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발전이 제일 끝에 나온 것 같은데. 원래 파이널 보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전하고 서부발전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대답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말도 안 했어요. 서부발전이 혹시 22년도에 변경되는 내용 아세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금시초문인데요. 시험이
그 전공 문제가 70문제, 그런 다음에 한국사 문제가 10문제였는데, 전공이 20문제 줄어요. 전공이 50문제, 한국사 10문제가 나오는데, 혹시 서부발전이 어떤 정도로 난이도로 출제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전기기사로만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뭐 그렇게 몸통박치기 하려고 했었는데 아, 안 되나요? 네, 이제는 안될것 아, 이제는 같고, 안 되나요? 전기기사만 돌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예정이었죠. 그러면은 한전밖에 못 가요. 아, 한전이 제일 1티어잖아요. 뭐 그렇죠. 네. 제일 평이에요. 전공이 되게 평이해서 15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전기기사 관련도 돌려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는 한전밖에 없고, 이제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중부발전, 서부발전, 전력거래소 얘기하셨는데, 그세 개는 이제 전기기사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 서비스 공기업 기출문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네. 전력거래소가 진짜 한전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전력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 문제가 엄청 적게 나와요. 전기기사만 준비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아, 없는 곳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고 싶은 대로 내버리시는구나. 네네네. 발전공학 10문제, 전력개통 18문제. 전력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른 핀트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한번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발전하고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 문제를 이해를 하면 좋은데, 개념적인 이해가 되게 필요해요. 그게 전기기사 시험 문제로 내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좀 비공개긴 한데, 기출복원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중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꼭 엔지니어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여기는 진짜 전기기사로 문제를 안 내는구나. 아실 거예요. 아, 그, 그래서 꼭 한번. 아, 그냥 몸통 박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철가시였네요. 몸통 박치기 하면 절대 안 되고, 피 철철 흘리고. 기출문제를 좀 봐야 돼요. 사실, 네네.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수능 공부든 뭐 자격증 공부든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출문제가 돌고 돌거든요, 또. 네네. 공기업도 되게 많이 돌아요. 공기업은 대행사들이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그 대행사마다 그런 출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기기사로만 준비하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아, 그래서 7급, 9급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엔지니어 서비스에서 보는 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기출문제를 알아야지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그이 방향을 잡으면 이제 쭉 가면 되는 거고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실 때 공무원도 조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살면서 양다리 걸친 적은 없나 한번 네. 걸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기업 준비하시면서 군무원이나 공무원도 그냥 한번 봐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내년 7월, 6월쯤에 군무원 시험도 있으니까 꼭 네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방향입니다. 아, 근데 이게 공기업 이거 뭐,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네. 아, 오케이. 공무원도 해봐야죠. 아, 그래서 맞아요. 네. 엔지니어 서비스가 공무원 기출문제도 있어요. 전기직. 한번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오답노트를 넣어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만 또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책이 뭐, 사람들마다 전기기사 기출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틀린 문제만 또 따로 공부하면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만든 거예요. 기출문제 다 있고, 해설 있고, 공기업 기출문제까지 있다는 게 조금 핵심이긴 한데, 네. 틀린 문제 계속 반복해서 볼수 있는 오답노트 기능이 있다는 게좀 장점이니까, 인사 한번, 아, 네. 마무리 인사 한번. 좀 길어도 되나요? 네. 아, 일단 저희 가족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사실 좀 막내 같은 이미지로 제가 장난 좀 많이 치는데 형그 같은 인턴 이제 인턴 동기분들 되게 잘 받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인턴 저희 부서 저희 상사분들이죠. 사실 이제 아들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동생 같이 봐주셨던 거 되게 감사하고 같이 취준생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세로로 위로 가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자기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좀 방아들의 다리 예쁘다는 걸볼 수도 있고 뭔가 책을 읽을 여유 같은 것도 있고 좀 자기를 돌보고 사랑해 주면서 같이 그 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좀 주변 둘러보고
하는 그런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심리 상담 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합격 인터뷰 한번 다시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합격 인터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저희가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